10과 교회에서의 징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렇게 유쾌한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징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알 것은 모든 단체에는 다 뭐가 있냐면 거기 징계의 그 규칙이 있어요. 그 어떤 회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칙. 그래가지고 그 회칙을 안 지킨 자에게는 어떤 징계를 한다. 이게 다 있잖아요. 거기서 교회, 그 회에서 내보낸다. 뭐 아니면 벌금 물린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 그래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보호의 목적이 있고 하나는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보호의 목적이 있고 하나는 교회에 대한 보호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렇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이제 그러한 목적이 있죠. 근데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5장에 이렇게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죄한 게 나올 거예요. 그 참 복잡하잖아요. 그 성적인 범죄도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끼리 또 고소해가지고 법정에 서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지. 참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유평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교회 문제도 일어나고 그럴 때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게 위로가 되냐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보다 낫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는 그런 문제가 막 나는 바울이다, 나는 개바다, 나는 누구파다 그런 파도 아직은 없고, 그다음에 뭐 그런 성적의 범죄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낫지 않느냐. 근데 뭐 다른 문제가 또 있겠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 하니 가정과 같아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정. 문제가 없는 가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들을 만약에 뭐 애들이 하나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애들이 막 두 명, 세 명 되고 아버지, 할아버지 있고 뭐 이런 가정이 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도 뭐 애들 키울 때 뭐 어떨 때는 애가 쓰러져 가지고 다쳐서 병원으로 쫓아갈 때도 있고 뭐 애가 또 뭐 무슨 아픈 일도 있고 또 말 안 듣는 일도 있고 매 맞는 일도 있고 별 다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네? 여러분도 이제 점점 커서 보면은 뭐 결혼도 안 하고 있는 수도 있고 결혼을 했다가도 또 문제가 생긴다고 또 신경 쓰이고 가정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냐. 문제가 없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고 그 문제를 충분히 다 소화하고 잘 해결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있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죠. 가정을 잘 보호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다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대요. 하나님은 참 별난 자식들도 많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교회 보면은, 이게, 교회가 왜 그러냐면은, 자체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다 환경이 달라요. 사람마다 배움의 환경도 틀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다 틀리고, 성격도 다 틀리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놓으니까 어때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공통점 뭐냐면, 첫째로, 향후에 그러죠. 이건 뭐예요? 고향이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잘 모여요. 또 어떤 게냐면 낚시 동호회 뭐 이런 것도 있고 별로 다 있더라 보니까 뭐 마티즈 동호회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마티즈 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00만 원을 차에다 투자해가지고 막 꾸며가지고 내부 다트들을 꾸며가지고 그게 막 열 대 몇 대가 쭉 가 한 번에. 그래, 그 사람들이 그거 아주 신나게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더 좋은 차,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차 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보면 이게 시골길인데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오토바이 그 동호회가 있어. 그래가지고 확 그냥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막 불 켜가지고 불을 켜고 쫙 그냥 뭐 10대, 5대가 쫙 해요. 내가 볼 때는 저것도 약간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어요. 또 그리고 또 그 저기 자전거. 요즘 자전거도 뭐 오토바이 값 조리 갈아들여요. 자전거도 비싼 거 있어요. 그거 타고도 탁 헬멧 쓰고 그냥 쭉 유료 사가지고 하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그게 많이 발전했어요. 그게.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로 뭉치는 거예요. 한 가지. 낚시를 같이 한다든지. 저도 낚시를 몇 번 가봤는데요. 야, 그리스인들보다 친절한 사람 많더라고요. 그 처음 보는데도 그냥 와서 어르신 그러면서 낚시 묶어주고 밥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하고 다 가르쳐주고 난 그런 친절한 그리스는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공통점이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통점이 몇 개예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도 한 하나님, 주도 한 주,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그 고향도 같은 하늘나라, 뭐 몸도 우리가 받게 될 몸도 영원한 새로운 몸,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처럼 우리는 공통점이 많으니까 하나만 만나, 하나만 해도 다 많이 만나는데 우리는 공통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잘 화목하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가끔은 룰을 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럴 때에는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성경우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랬죠. 만일 누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그랬죠. 그래서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만일 누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가라는 거예요. 누가 가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어떤 형제가 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걸 내가 들었으면은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만나서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봐서 다 증인 사실이다 사실인데도 그렇게 하고 다닌데도 안 그런다고 부인을 하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증인을. 그래가지고 증인이 가서 내가 말할 때 듣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렇게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번역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다루는 문제가 있는데 한 교회에 A라는 형제가 있는데 B라는 사람에게 건축일을 시켰어요. 이게 목수 형제인데 이 형제에게 일을 시켰어요. 와서 집을 좀 지어달라고 시켰어요. 근데 집이 다 완공돼서 들어가 살면서 집진 값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그러니까 좀 돈 좀 이게 갚으라. 그러는데도 돈이 없다. 그냥 안 갚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계좌에 보니까 돈이 수천만 원이 있어. 그래도 안 갚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왜 남의 계좌까지 다 확인했냐고 막 오히려 더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세 증인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증인은 네가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하는 걸 들어보는 거예요. 이쪽 말 A 말도 들어보고 B 말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안 갚은 게 분명하잖아요. 자기 돈은 있는데도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디서 말하겠어요? 교회에 말하라는 거지. 교회에. 교회에서 가서 쭉 확인을 해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발굴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볼 때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저기 예를 많이 드는 것이 우리 몸을 예를 많이 들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손가락이 조금 아팠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잘라버리죠. 잘라버려요? 안 그러잖아요. 처치는 뭐를 해요? 치료를 충분히 해요. 제가 그전에 이제 병원에 잠시 있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참 지금은 희한한 암도 많아요.
근데 요 발가락 발이 있는데 요 복숭아뼈 있는 데가 요만한 좁쌀만한 그 이게 뭐가 혹처럼 이렇게 거기 뭐 땀띠 비슷하게 빨갛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근데 자꾸 토돌토돌 이렇게 나면서 가렵고 안 낫는 거예요 병원을 다녀도.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암이에요 암. 근데 병원 의사가 이 무릎 있는데 여기 이제 무릎 있으면 요 여기 아래를 자르라 그랬어요. 이거 암이 올라오니까 이걸 자르라 그러는데 근데 쉬워요 그게 자른다고 하는 게 이게 조그만 그게 막 토돌토돌 나온 이만한 있는 걸 가지고 이걸 자르라 그러니까 이게 안 잘랐어요.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 나중에는 얼마 시간 지난 다음에 또 병원에 가니까 이제 여기 허벅지를 자르라 그랬어. 이게 안 잘랐어. 그 나중에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의사가 여기 발목을 자르라고 했을 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자르라고 그래요? 치료를 해서 안 될 거니까 자르라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징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을 치료해도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여튼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과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잘라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돌이킬 수 있으니까 회개가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잘 안 지켜질 수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어떨 때 뭐냐면은 장로들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장로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것보다는 감정이 개입될 수 있잖아요. 감정이 개입될 수 있어요. 이것은 안 된 것이죠. 이왕 이렇게 된 순간 내가 저희를 미워하니까 이번 기회에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징계 정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하고 그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권고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이제 우리가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했으면요. 술집에서 나온 걸 봤어요. 그러면 술 마셨다고 우리가 금방 그냥 판단을 하죠. 근데 사실은요, 안 마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예를 드는 건데, 제가 오랜만에 한 30년 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무조건 날 끌고 술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뭐 저항할 틈도 없이. 그래서 앉아서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는지 자기는 이제 한잔하면서 이제 지내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성도가 지나다 보니까 술집에 앉아있네 둘이 술 갖다 놓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예. 네. 그래도 어떤 사람 그랬다고 그래. 우유도 아니고 왜 요즘 나오는 거 있지 음료수 그 꼭 막걸리 같이 생긴 거? 안 봤어요. 안 봤어. 뭔가 하여튼 그 뭐 하여튼 그게 있어요. 막걸리와 비슷한 게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마시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막걸리 마셨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다 딱 보고 아이고 저게 조행님 술 거기 그 술은 분명히 참 이슬인가 그 옆에 병 놓고 그거 마시고 있으니까 맛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뭘 소문이 소문을 낳고 나중에 어떤 그 술 마셨다는 얘기로 안 끝나요. 어떻게 돼요? 거나하게 치워서 그러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것은 가면서 붙여져요, 이제. 그러면은 그것이 출교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어떻게 돼요? 알아봐야지, 자세하게. 알아봐야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권고라, 이제 권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스리는 자들, 거역한 자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 이렇게 있어요. 목자들이 지혜로워야 돼. 왜냐하면 거스리는 자들은 경고하고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힘이 없는 자들은 경고하고 징계해서는 안 돼요. 똑같이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사람도 술을 마시고 이 사람도 술을 마셔요. 그럼 뭐가 틀려요? 이 사람은 자기가 끊고 싶어도 안 마시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요 안 마시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참 제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 뭐 한 잔씩 하는 게 뭐 그가 그러냐,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되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르단 말이 대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목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서 권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죠? 권고하고. 권고에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다루고, 다뤄서 안 되려면 이제 그 사람을 교제에서 징계할 수 있잖아요. 교제에서 징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우리도 목회를 하면서 해보니까 뭐냐면, 이게 냉정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목자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정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 가끔 여러분도 출교 공문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A교회, B교회, C교회가 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니까. 여기에 D교회에서 공문을 다 보내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D교회에서 장로들이, 목자들이 그 사람을 해서 이 교회에 공문을 보냈을 때 이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 왜 안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지. 예? 친하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 그랬을 때 교제를 해. 인정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은 이게 교회의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ABC 교회가 이 사람과 교제를 할 때 잘못된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이제? D교회예요. D교회 잘못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어떤 일도 있냐면요. 이 교회가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왜? 누가 가장 잘 알아, 이 사람을? D교회 잘 알죠. 거기서 했을 때는 왜 했겠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는데, 이게 그 교회의 연합을 깨뜨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 이 사람은 어떨 때 좋으냐면, 교제가 단절되면 어디 가든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면,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D교회에서 교제가 끊어질 때 주님과의 교제도 단절되는 거잖아요. 위에서 매면 아래서도 매고, 아래서 매면 위에서도 매이고, 밑에서 풀면 위에서도 풀리고, 그렇다고 스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두세 증인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결정하는 곳에 주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출교됐다 그 말은 주님으로부터도 교제권에서 쫓겨나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죠. 이런 경우에.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살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교회에는 꼭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첫째로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교리적인 문제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문제로 이 징계가 꼭 일어나요. 교리적인 문제는 뭐예요? 아마 그 교회에도 또 다른 모임도 보면 교리적인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단에 빠졌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분도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데도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뭐 지방교회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교리적인 문제니까 그것을 다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왜 그 사람이 교제에서 멀어졌는지.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뒷공문으로 다 교제를 한 사람들이 있어. 교회 결정과 상관없이 뒷공문으로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돕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교리적인 문제는,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잘 보세요. 교리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근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한 그 영이 거짓 영이잖아요. 그것처럼 근본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주일날 안 모이고 월요일 모였다 그러면 출교 대상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울도 중요하긴 하지만 너울 안 썼다 그래서 출교 대상이냐고. 그렇진 않아요. 그건 근본적인 진리가 아니야. 네? 여러분들 자녀들 언제 때려요? 때릴 만한 일이 있을 때 때리잖아요. 근데 그 때릴 만한 일이 어떨 때는 젓가락 잘못 들었다고 때리고 또 숟가락 먼저 놨다고 때리고 예를 들어서 걸을 때 조금 잘못 걸었다고 때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반항적인 거라든지 뭐 꼭 맞아야 저희가 이렇게 해야 고친다 할 때 그 때리는 건데 징계도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인 교리가 아닌 것에 징계를 대하는 일들이 더러 있으니까 불신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다른 그 외에도 다른 거 많아요. 그 외에도 다른 거 근본적인 진리가 아닌 것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리적인 문제로 출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하나님이라 한다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란다든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한다든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출교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출교 대상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방언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그 불신자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방언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말씀대에 따라서 저촉이라는 것이 방언을 개인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걸 출교 대상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교리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출교했을 때는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보면 계속해서 교리적인 침투를 당해요. 교회가. 그냥 사도바울이 계속 경계를 하죠. 그런 자들은 거짓 일꾼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은 너희 중에 내 쫓으라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를 교리적으로 지켜야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리적으로 목자들이 잘, 양들이 잘 뭘 먹는지, 어떤 걸 접하는지 신경 쓰잖아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가끔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접하는 그리스도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교회에 은밀하게 역사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목자들이 잘 분별해서 그걸 다루야 한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물론 교리적으로 거기에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출교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권고하고 잘 가르쳐주고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전혀 개정의 여지가 없을 때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교회의 교제권에서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 격리를 시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격리를. 그 다음에는 도덕적인 면을 생각해 보잖아요. 도덕적으로도. 교회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 수양회에 갔는데 수양회 그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한번 와서 수양회를 하고 가면요. 술병이 엄청 나온대요. 거기에 그 이제 뒤에 청소를 하다 보면은 술병이 많이 나온대. 그럼 수양회 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뒷공문에서 다 술 마시고 그랬다는 거죠. 수양 말씀 듣고 나서 다 이렇게 술병이 홀에 있는 게 아니라 막 골짜기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도 다 한 잔씩 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술 아까 이런 것처럼 술 한 잔 했다고 해서 출교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까 성적인 범죄라든지 또 그런 근데 이제 이게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죠. 그죠? 형평성의 문제. 어떤 게 돼요? 다 평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아주 유명한 형제의 아들이 범죄를 했어. 교회 안에서 유명한 뭐 장로 아들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고 그냥 평범한 성도 아들이 똑같은 범죄를 해서 그럼 누구를 출교시켜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고. 근데 어떤 경우 보면은 이 경우는 은밀하게 넘어갔어. 은밀하게. 이 경우는
천하에 다 드러났고 이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내가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뤄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도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공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뤄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켜져야지 성도들이 어때요? 그 받아들이죠. 그 주님 방법이고. 도덕적으로도 두 사람, 하나는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하나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져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거 안 하는 교회가 태반이죠. 태반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이 말씀대로 쫓아내고 나면 남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아니 뭐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청년의 학생 청년들이 다 대부분 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럼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는 거죠. 술 한 잔씩 하고 주님 노래할까요? 안 그러죠.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교회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고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경고하고 권고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이게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들에게 경계의 자세에 대해서 권고할 때 너희는 그러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렇지? 온유한 심령으로 막 화를 잔뜩 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해서. 근데 그게 참 인상적인 게 어떤 사람을 보면 막 눈물로 징계를 했다고 그래요. 눈물로. 난 그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난 눈물이 그렇게 없어요. 그건 좋겠어. 난 목회하는 사람들 눈물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가서 그냥 그럴 때 같이 눈물 흘리면 그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눈물이 적은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 말에 들어도 눈물이 쭉 흐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좋겠어요. 나도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예? 그 막 징계하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주르르면서 하면 그 사람도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없는 건 아니에요. 좋아서 쫓아낸 사람 한 사람도 들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을 징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 유쾌한 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회복이 빨라요. 제일 지금까지도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게 뭐냐면 뒤에서 다 암암리 교제하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만 모르고 목자만 모르고 뒤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참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도 그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결정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교회 보면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 그랬죠. 쫓으라. 그것은 뭐예요? 그 몸은 멸하고, 그렇죠? 멸하고. 그 다음에 영혼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몸은 멸하고, 이게 무슨 말, 뭘 말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보면, 여기가 이제 영혼이라, 여기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2만 정도 돼서 우리 구원을 받는다고 그럴 때는, 우리 영혼은 이미 다 구원 받잖아요. 어떻게 살든지.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구원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하나는 우리 영혼 구원이 있고 우리 삶 구원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몸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구원 그 몸은 멸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삶은 멸하는 거예요. 삶은 없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범죄 쫓겨나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데 이 삶 자체가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삶 자체가 헛되게 산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헛되게 산 구원이라는 말이 똑같은 그런 의미에서 쓰인 거예요. 삶 자체가 헛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그냥 사도바울이 말하는 뭐냐면 삶은 지 마음대로 살게 놔두고 마지막 영혼은 구원 받을 테니까 그냥 그 쫓아내라는 거예요. 삶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여기서 쫓아낸다 그랬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돌아오든지 아니면 남은 삶을 지켜가서 방탕하고 살든지. 그래서 뭐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랬을 때 교회가 보세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아까 좋은 모임이다 이야기했는데 건강한 교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숫자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숫자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가 적어도 건강할 수 있고 많아도 건강할 수 있고 건강은 숫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좋은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교제가 영적으로 활발하고 골고루 예배 참석하고 만찬 중심 주님이 영광 받고 그런 서로 물질도 나눌 수 있고 그런 분위기도 좋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됐을 때에 거기선 꼭 치료가 동반돼야 한다는 거예요. 동반돼야 된다. 치료가 없을 때는 건강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저도 이제 그 거의 뭐 1년이나 혹은 2, 3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럼 뭐 왜 받는 거예요? 건강 이상이 있나 없나 검진해 보려고. 그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뭐냐면 치료하려고. 목적이 징계의 목적이 치료지. 그게 아까 보호고 이것이지 잘라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그를 징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 아시겠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징계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 그 가족의 자녀들의 징계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에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징계의 절차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개인이 공고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공고하고 교회가 공고해도 안 들을 때는 그 사람을 교회에 교제해서 너희 지금 쫓아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최소한 치료를 해서 안 돼도 그 사람을 쫓아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대우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인사도 하지 말고 뭐랬어요? 같이 밥도 먹지 말고 그게요 해보면 둘 다 쉽지 않아요. 그동안에 막 그 형제자매와 가깝게 지낸 사람이 길에 왔어요. 그럼 인사가 돼야 안 돼요? 네, 쉽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저만쯤은 돌아가야 돼. 네? 근데 돌아간 사람도 괴롭고 그걸 당한 사람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리고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그 교제를 그리워하고 다시 나가고 싶어하고 저도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교제가 단절된다 그러면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는 친구도 다 떨어지고 없어. 친구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친구 여전히 그대로 있고 교회 친구 그럴 수가 없어요. 한쪽은 없게 돼 있어. 세상 친구가 많으면 교회하는 친구가 없든지 교회하는 친구가 많으면 세상이 없든지. 그런데 세상 친구 다 그동안 떨어졌는데 내가 이 교회마저 교제 끊기면 갈 데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저도 이제 동창회 오라고 뭐 그런 연락들을 많이 받는데 갈 수가 없는 게 가면은 다 한 잔씩 들이키면서 뭐 춤추고 놀아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그 분위기 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없다고 세상 친구들이. 내가 멀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뭐를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 십자가 못 박히고 그들은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없는데 교회 교제까지 끊어지면 진짜 세상 고독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그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길에서 만났는데 얼굴을 돌리고 돌아가면 어때요 마음에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 주님 옆에 다시 돌이키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말씀대로만 했을 때에 손해볼 게 없어요. 우리는 막 그동안 그렇게 가깝게 정들고 사겠는데 둘도 없이 사겠는데 어떻게 그걸 길에서 내가 얼굴을 돌이킬 수 있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사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랬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동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에 대해 그것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사랑하고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징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의 자세가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자세와
교회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교회,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출교 공문들을 받아보면 지극히 감정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것도 있어. 없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장로 이렇게 싸워서 서로를 출교시키고 그럴 때는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지켜보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지켜보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어떤 교회의 결정이 왔을 때 그 교회에서 두 쪽이 양쪽 다 보냈을 때는 말고 교회가 보냈을 때는 그 교회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단 말이에요. 존중해야 되고 그걸 따라야 되고 그러면 회복이 빠르고 교회가 질서를 지킬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 이제 곤란할 때는 이제 양쪽에서 서로 같은 편끼리 나눠가지고 보낼 때는 어려움이 그때는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 광고 잘 안 해요. 그런 경우는. 그리고 일꾼들이 이제 그거 알아서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이제 좀 다른 문제지만 감정이 개입됐을 때 서로 옳다고 그러는 다른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어떤 그 권위도 없고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 줄 때 그것이 효과적이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대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대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